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계셨죠? 자, 오늘부터 이 기출 및 예상 문제 불이책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셨는데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할 수 있는 역으로 문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출제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훨씬 또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법도 또 지금 4월 19일 날 개정이 되어서 10월 18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이제 강의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일단 6페이지 1번 문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는 교재를 미리 구입하셔가지고 문제를 먼저 푸신 후에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그 문제 풀이는 꼭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셔야만 되겠습니다. 또 강의만 듣고 안 풀어보면은 실제 풀어보면 훨씬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정의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용어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된다. 자, 용어정의 옳은 것은 했는데 기출 문제입니다. 옳은 게 틀린 것보다 더 어렵죠? 1번.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모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 모든 반드시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 X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소위 부칙개공 옛날 복덕방 하던 중개인 분들은 폐업을 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고 공인중개사가 되면 다시 등록할 수는 있겠죠. 부칙개공으로는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중개행인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주관적, 우리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죠.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정으로 중개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객관적이라는 것은 고객,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이죠.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실장이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갔을 경우에 사장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 중개행위만 책임 있고 중개행위가 아니면 책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직원한테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직원이 돈 떼먹을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판례는 그건 너 주관적 생각이고요. 객관적 손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개업공개사가 직원이 돈 떼먹은 것도 책임져야 된다.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중개 완성된 때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정의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조원은 중개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했는데, 보조원은 확인 설명 할 수 없습니다. 중개 업무 못 합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국토부 6권 해석은 중개 계약이란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이 세 가지가 중개 업무입니다. 따라서 개공, 소공은 중개 업무 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소속 공개사는 그 소속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자기 회사 임원은 될 수 있겠죠. 남의 회사 임원이 되면 이중 소속이라서 안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외국인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고요. 4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확인 설명 사항에 포함됩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 9가지가 있었죠.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이 암기 사항은 이제 요거 문제풀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요약집에서 이제 암기 코드를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설명해야 될 사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중개 대상물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밑줄 치시고요.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이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는 걸 특히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개업 공인중개사란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자격을 가지고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 X입니다. 그냥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 의뢰, 보수, 업.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보수 안 받으면 업 아닙니다. 업이란 직업의 줄임말이 업이 되겠습니다.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됩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등록을 한 자,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가 개업공개사고요. 그 다음에 니언,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인,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입니다. D급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거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 있으니까 맞죠? 리얼 우연히 단 한 번 했다면 업으로 볼 수 없죠? 우연히 단 한 번 하면 중개업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쟁이가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기 때문에요. 지금 용어쟁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등록한 자 했고요. 3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은 못하죠.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지금 똑같은 질문 계속 나왔고요. 5번, 자격을 취득한 자 맞습니다. 7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란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밖의 권리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컨설팅은 주된 업무로 했지만 중개를 반복했다면 중개업이 될 수 있겠죠?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나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고 실제 중개는 별로 몇 건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딱 한 건만 한 게 아니고 몇 건 했다면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입니다.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고 중개 계약은 법률 행위죠. 예,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고 중개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관적이 아니고 모두 객관적으로 손님 입장에서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한다. 4번 주관적이라는 말 들어가서 X입니다. 무조건 주관적 들어가면 우리 객관식 시험이죠. 따라서 주관적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X가 되겠습니다. 5번 중개 행위에는 개업공개사가 그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그렇습니다. 답 4번인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정보망을 통해서 A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B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매도 의뢰를 받았고요. A 개업공개사는 B 개업공개사는 매수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게 공동중개죠. 그래서 만약에 B 개업공개사는 매수 의뢰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매수인에게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생겼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매수 의뢰를 받은 B 개업공개사만 있다. A, B 공동중개했으면 모두 다에게 있다. 예, 정답은 모두 다에게 있죠. 즉 일방 당사자로부터만 의뢰받으면 그게 단독 중개잖아. 혼자 매수인 매도인을 연결시키는 거고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았다면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았다면 이게 공동중개니까 B는 매수인에게만 의뢰받았고 A는 매도인에게만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A 개업공개사도 확인 설명 잘못했을 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중개하면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고 있죠. 책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 강사들로부터 의뢰받는 경우, 즉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해당되니까 중개행위만 중개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죠. 쌍방 강사로부터 의뢰받으면 단독 중개고 양쪽 다 소개하면 한쪽으로부터만 의뢰받으면 이게 다 공동중개인데 공동중개해도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13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이게 X네요. 그냥 등록을 한 자입니다.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잖아요. 등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없는 분 있다.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분들 있다.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2번 중개업이란 을회,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5번 중개라 하면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란 자격을 취득하여 이게 X입니다. 그냥 등록을 한 자가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를 문제를 다 풀었는데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래서 중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있었습니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이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 아니고 권리금을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 그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 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하고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이라고 부르죠. 부칙개공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공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원은 오직 보조만 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용어쟁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지 국어사전적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용어쟁이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용어쟁이는 총칙이 목적 용어쟁이 중개사물이 있는데 목적은 한번 했죠. 목적은 이 공인중개사법 위자격증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목적은 21회 때 우리 1번 문제 풀었잖아요. 21회 때 출제되고 지금 13년째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은. 근데 그래서 1번 문제 하나밖에 없었고요. 문제가 용어쟁이는 해마다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10문제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중개대상물 14페이지 제2절 중개대상물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